피나이다, 피나이다, 한번 누르고, 피나이다, 하늘이시여. 저는 저의 오늘 밑싸움인데,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하! 반갑습니다. 로젠저입니다. 와, 드디어, 오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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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레이션,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G24가 나왔죠. 네, 그렇죠. 이번에 저는 마지막 건 줄 알았는데, 기승전결 중에 전, 4부작 중에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 부작이 더 남았다는 거죠. 자, GS님 어서오시고, 신혜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자, 벌써부터 지금 저는 뭐, 아직 그 스포일러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벌써부터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짜증난다, 짜증난다, 화가 안 내는데, 지금 뭐, 아카테마 저한테 방금 전화 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 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좀 늦게나마 참석했는데, 미리 앞에 보고 오신 분들, 뭐, 그냥 또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뭐, 오전, 오후에 또 보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다르게 좀, 색다르게 좀, 먼저, 색다르게 제 G24를 좀 다르게 플레이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요즘에 제가 건강을 좀 약간 안 챙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인스트림을 통해서 좀, 건강해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백보, 천보, 만보 가자. 네, 지금 막 지원했고요. 어떤 거냐면요. 아, 간단합니다. 예, 마비노기 이 메인스트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꼭 이제 NPC들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뭐죠? 자, 이름을 부르던가 또 아니면 밀레시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젠즈는 앞으로, 간단합니다. 이번 마비노기 G24를 하면서 밀레시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100보씩 걷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좀 약간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아 쿠르미 어서 오세요. 일단 지금 밀레시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100보씩 걷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플레이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몇 보까지 이렇게 스택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내로 끝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약간 다른 룰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100보씩 걸어서 쌓아놓은 거는 메인스트림을 전부 다 꿰고 다 클리어하고 한 달 내로 100보 그 쌓아놓은 걸 다 걷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주말에요. 알았죠? 이렇게라도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돼. 100보 기준 같은 거 이제 만보기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 좀 잘, 잠깐만요. 됐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닉네임을 부르는 거는 그 포함이 안 됩니다. 오로지 밀레시안님, 밀레시안 이런 식으로 사냥파나 아니 NPC간의 대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100보씩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그죠? 자, 젠제님의 운동을 응원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렇게 했고요. 자, 그제 뭐 게임왕 이제 간단하게 먼저 홈페이지에서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먼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저도 궁금해서요.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자, 오늘 뭐 하는 게 뭐죠? 일단은 먼저 엄라이즈 G24 클라이막스. 세라 할아버지가 나왔네요. 저 이 할아버지는 제가 말했다시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있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오늘 샷건 예상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자고요 한번. 자, G24. 어? 제 목소리 개민만 하다고요? 지금 문제 없을 텐데. 자,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서 더 키울 순 없어요, 제가. 자, 이름이 이쁜 할아버지. 오늘 방정 못 할 수 있다. 오늘 켠왕은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드림 어둠인데 한번 영상 같이 볼까요? 저도 영상 보긴 했는데 또 볼게요. 밀레시안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G24 마비노기 아포칼립스 개발 인터뷰. 마비노기의 7번째 챕터 아포칼립스가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웅팀장님 또 성대가 있으니 이번 G24는 기승전결 중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전에 해당되겠네요. 처음엔 이분도 저번에 그 판판에서 나오셨던 분이죠. 겁니다. 지금까지 웅팀장님은 뭐 이제 이런 거 익숙하셔. 아주 그냥 셀럽이야. 버디언이 어서 와요. 승 어서 오고 이분도 오셨죠 저번에. 그 발로르조차도 그들에게 일부였을 뿐 실현에 가려진 더 큰 흑막은 그 갈피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자, RS 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초님. 아, 이거 좀 아쉬웠어. 아니,
아니 메인 공식 그건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는 조금 많이 바빴나? 아 이거 좀 아쉽다. 이거 메인 공식 인터 메인 공식 영상인데 이거 참 이거. 다만 어 검은 달의 교단이 아쉽다 좀 이런 거. 외에는 그들의 정체나 행동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폴리곤 진짜 에린 세계에 더 큰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비밀스러운 케이틴 조직, 말콤 검은 달의 교단. 밉다, 이번 여름 여러분은 에린을 둘러싼 진실에 점차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의 대의와 나왔고요. 사명감. 그들은 정말 단순한 악의 조직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들의 대의에 반오르는 옆에 쓰러지는 거 누구야? 이거 컴건이니 설마?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행적이 보이지 않는 자. 거대한 흐름 속에서 늘 언급되지만 어느샌가 후련히 기록이 사라지는 자. 밀레시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이라. 새롭게 납치의 시련과 밝혀지지 않은 과거. G24 업데이트가 7월 18일 찾아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쭉쭉 볼게요. 궁금하니까요. 또 메인스트리 1부. 1부. 어허. 정체불명의 검은 달의 교단. 그들의 등장과 함께 끝이자 혼란. 두 개의 발목제는 밀레시아에게 재림한 시련 전부 다 더 가혹하다라고 했고요. 후에 양면 세력을 나눠줘 싸우면서 즐겁겠네요. 난 내 편이다 이놈들아.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그 스포일러 하시면 강퇴입니다. 얄짤 없어요. 강퇴했다 일주일 뒤에 오세요. 자, 떨어지는 월석 이렇게 돼 있고요. 월석 메테오가 아니라 월석이나 마을과 왕성 가리지 않고 월석이 나온다. 들어 영상 나온다. 그걸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드러나 옛 마족의 땅. 제독이 급한 이유죠. 이게 토리어복이 드디어 열렸구나. 원정대 다시 올라오고요. 검은 달 교단. 얘 왠지 딱 봐도 금발 황금 눈알. 뭔가 딱 봐도 통수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설마 적 팀에서도 통수 나타나면 정말 재밌겠다 진짜. 자, 세라 드디어 나왔네요. 정체 나왔네요. 세라 냉철한 지도자. 과오를 바라잡지 못한 옛날에 그 에린 침공에다가 실패해서 불완전한 망령으로 돌아온 아저씨 할아버지고요. 메란이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다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포들라. 얘는 진짜 똑같다. 이거랑 포들라 코가 되게 오똑하네요. 원래 저렇게 순진한 놈이 제일 무섭다 들었어요. 요정의 힘으로 세라? 근데 뭐야 닉네임이 귀여운 닉네임이군. 누구나 간지러워. 약간 얘는 말빨로 갖다가 상대를 약간 이렇게 위협하는 적이네요. 보니까 빈틈없는 책략가 이런 거 보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통수. 딱 봐도 통수. 얘 왠지 걔 누구야 걔. 우리 팀 그 금발. 우리 팀 금발. 걔 누구였지 이름?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피르한? 걔 여동생 아니야 이거 느낌이? 이 느낌이 딱 와 이거 보니까. 통수의 느낌. 서로 통수 대전 나온다 이거. 사마인 때 나왔던 할아버지네. 그거는 저 못 봤어요 그때 아이가. 피르한 동생 아니야 느낌이 이거 보니까? 뭔가 있어 지금. 통수의 기운이 있어. 베인 아저씨는 뭐 전에 소개했으니까. 케일런도 소개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리엇복 나왔고요. 토리엇복의 위치. 아, 이거 좀 되게 땅이, 되게 분위기가 되게 질척스럽다. 뭔가 여태까지 봤던데 스카하 지역 다음으로 진짜 별로다. 무서워서. 이쁜 느낌이 전혀 아니고 쇠락의 늪. 검은 자갈 해안. 두후카이 재단. 토리엇복 컨텐츠 8월 달에 나온다고? 한 달 뒤에 나오네? 한참 나왔네. 정령 비상은 한 달 뒤고요. 일주일 뒤고요. 2부는 또 2주 뒤고요. 3주 뒤고요. 베테랑 라인도 한 달 뒤 이렇게 나오네요. 업라이즈 성장 부스트. 이건 또 뭐야? 아, 또 다른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성장 부스트 프로젝트. 5000레벨 달성 이건 했고요. 덩에 다이드 하면 펫 경험치랑 유물 조가 이런 거는 뭐 끝났고요. 이런 거는 뭐 됐고요. 이거 한 거야? 야,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거 누르시는 거 꼭 누르세요. 이거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야, 지금 나더러 지금 24,000, 29,000 올리려고 지금? 그래, 기간 언제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래, 뭐, 프리 시즌이니까 뭐 가능할 수 있긴 한데,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하면 뭐 주는데, 그래서? 응모권 이거 하면 뭐 주는데?
뭐죠 그래서 이거? 프리시 꽁꽁챙기기 이벤트 보상 대표 캐스 포 같이 신나게 달리면 가능할지도 넥슨 캐시 당첨권이야? 아니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고 싶지 않아 이건 잘 나온 거고요 예, 나온 거죠 자 한번 이제 공지사항 쪽 한번 봐볼게요 공지사항 쪽에 우리 모르는 게 많거든 에르그 20짜리 이거 주더라고 바로 이거 21일날까지만 접속해도 에르그 20레벨 바로 준다고 하네요 대박이다 나 이거 써본 적 없는데 그래 이거 좀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에르그를 좀 팍팍 쓸 수 있게 좀 해야 돼 카달리스트 아이템 뭐지? 네, 에르그 나오고요 긴급 서버 패치 한번 했고요 김서 패치 한번 하고 문제점 확인됐고요 일부 채널 이용 불가 플러스 정식 서버 변경점 패치 변경점 G4 클라이맥스 일부 추가됐고요 업라이즈 성장 부스트 이벤트 진행되고 퀘스트 나오고요 토리어 꼭 추가됐고요 어허 오케이 그리고 또 보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NL 차장 변화서 아 이건 바뀐거? 이거 뭐가 바뀐겁니까 이거는? 퀘스트 일반 태에서 아 2번거구나 오호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방금 말한거 에르그 20레벨 이거 또 아이디당 1회 지급 이거는 20레벨 정도는 좀 셀라나? 그리고 또 다음거 이번에 펜 나온거 썸머 주얼 야 케라우노스가 드디어 황금빛으로 나왔네 이것도 야 그래서 고양이 또 뭐야 황금마차 양양보석함 카트시 동물 캐릭터 뭐야 이게 경직효과 피해를 주는 젤리어택 스킬을 발동한다 이거 고양이 젤리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 귀여워요 그러게요 모할까님 어서오세요 여태까지 나온 고양이 중에 제일 귀엽네 블루밍 메버 뭐야 생명력 10% 회복이랑 블루밍 메모는 뭐야 그래도 뭐라고? 소환시 재능 스킬 수련 2배 효과라고?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건 좀 너무 이건 좀 대박인 거 아닙니까 이거 서클 오브 매직은 원거리 공격에서 마법 공격한다 샤프 아울링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전방에 가게 적에게 다수 강력한 공격한다 오늘 제님의 비명을 들어 생리한다고? 어떤 거길래? 보자 일단 한번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있고요 오늘 키트는 따로 깔 예정이 없습니다 생성어 한 번 선택하면 변경 불가요 아 그래요? 아마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죠? 13,000원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비싸? 여기서 근데 뭐 나와 근데 뭐 나와 카트시 케라우노스 황금마차인데 여기까진 좋아 투안 좋아 다로스크터 여기까지 좋아 디나시 순간이도 플로라 하데스 근두운 적토 여기부터 별로네 핑크체스 클로버 누라곱쇼? 클로버 누라곱쇼? 내가 4,900원을 주고 클로버 누를 사야돼? 실환가? 꽝과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김치기 생활 다루려 쓸모 없어요. 와. 아 일단 아쿠마 선생님 일단 천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클로버 2래. 별로면 된다. 아 제 프리시즌이잖아. 하나만 사보자. 하나만 사자 하나만. 딱 하나만 사자 하나만 딱 사보자 뭔가 나오겠지 요거 딱 하나만 사보자 될 사람은 하나만이 돼 클로버 누라니 자 일단은 접속 먼저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면 영상 나온다는데 오 오호 고양이 뽑으시 5만원? 아 천원 감사합니다 일단 보죠 한번 와 시작부터 햇살 할아버지 나오네 이제 곧 아 망령주제 어디서 할아버지 따위가 할아버지 은퇴하시지 진짜 너무 오래되셨는데 베인이랑 케일리 나왔고요 이제 산 그냥 까고 다니네요 보니까
자, 얘들 방아쇠 보내드리고요. 할부지 너무 살쪘어요. 아, 깡통은 어제 쓴 거 안 뜯고 안 내렸어. 얘가 대빵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일단 정황상 얘가 대빵 같아 보이죠? 그죠? 어, 칼거 했어. 뭐지? 아, 소리가 안 들려? 저 할아버지 타농스 닮지 않았어요? 약간 주름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뭐야? 신작 키트야? 뭐지? 태달검 다음 건가? 약속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담았지요. 너무 부족하지 넘치지도 않게. 이 정도면 됐다. 어허, 도와준 보람이 있어 좋겠다. 야박하기는 그럴 리가요. 자, 칼 되게 신기한 듯이 만지고 있는데, 어, 7강! 올! 못난 자식놈들 때문에 한순간 어긋난 나의 어머니. 참으로 길었구나. 드디어 칼만 얻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할아버지. 어, 류현성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세요. 뭐야 지금 어떻게 된거야? 뭐야 30분 후에 비명각이라고? 하늘이 맑아지고 구름에 휩싸이고. 오오, 야, 인간인 것 같은데 크기가 자이언트 같아. 자, 딱 봐도 사망 플래그죠? 웃으면서 뭔가를 버리는 악마의 느낌. 12강급 이펙트다. 어차피 밀레시아에 패할 거, 함 거. 힘껏 뽐내네. 어. 자, 일단은. 아, 음악을 좀 켜야 되는데. 트레보, 알리사. 어, 티르콘이 있는데 무슨 일이지 지금? 아이고, 좋아요. 뭐지? 어, 하늘이 안 좋아. 뭔가 불안해. 오. 오! 오, 메테오! 아, 넘어졌어. 아이고, 알리사 넘어졌어. 사악하다. 어? 야, 연출 좋은데요? 오. 연출 멋있어. 천체 효과 켰냐고요? 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언제나 처음 당하는 건 티르코네일. 늘상 그렇지, 뭐. 어? 백보 걸으세요? 왜요? 아직 밀리시 안 나왔죠, 아직. 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 NPC나 이런 애들 나한테 일단 제가 설정 좀 하세요. 설정 좀. 잠깐만요. 여러분들 설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랜만에 이걸로 하고 하이. 지금 메인 보검. 자, 일단은 저 글씨 좀 쓰겠습니다. 텍스트에서 뭐지? 내가 이제 밀레시안 단어 나오면 100보씩 걷기 곱하기 아직 0이에요. 아직 빵이에요. 스포 강퇴. 자, 이렇게 하고 제목이 오해하기 딱 좋게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2번만 그렇게 바꾸자. 자, 이거를 글씨를 좀 바꿀게요. 글씨 좀 바꾸고 이거를 잠깐만 오른쪽에다가 좀 우편에 뭐 쓰나? 정렬 오른쪽. 아, 가운데. 오케이. 오른쪽 아니야, 가운데. 어, 엘린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자, 마비노기 제작진이 로즈는 잡아버린 거다. 메테오스에게 작조했어요. 자, 박웅석 디렉터님 오셨는데요. 저기 마우스 디렉터님. 아니,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니, 오시자마자 마비노기 이러고 계셔. 아니, 무슨 일이지? 이번에 다들 너무 고생하신 건가? 어?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 아니, 제가, 그게,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할게요. 아, 이것도 막, 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아, 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NPC라든가 사년파에서 마비노기라는 스크립트에서 밀레시아는 단어 나올 때마다 100보씩 걷는 겁니다. 와, 오자마자 500보 걷기 하려 하시네 진짜.
실화인가요? 에르그 뭐에 바를 거예요? 뭐 체인에 발라야죠. 아 놀라쿤이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웅 팀장이 오셨는데 패치에 관해서 좀 약간 말씀 자제해 주세요. 지금 노는 시간이라서 그거는 건의 사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에다 할게요. 스크립트 추가했습니다. 자 오케이 됐다. 스크립트에서 이번에 스크립트에서 아 미안합니다. 이거 웅 팀장님마저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밀레시안 단어 나오면 이제부터 백보시 걷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헐! 스크립트 추가. 이제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보자. 설마 시작부터 밀레시안 이러진 않겠지? 설마? 시작부터 설마 어딨어? 어디 보자. 이거 어딨냐. 그래서 이번 거 메인 어딨냐. 메인이 어딨지? 뭐 안 나와. 나가보자 일단. 천체 효과 키고. 나 천체 효과 킨 거 같은데. 이펙트 단서 안 했고. 켰어요. 다 켰어. 다 켰어. 일단 나가보자. 던져 나가보자. 자 요거 할 때는 제가 좀 끄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좀 오프라인 하겠습니다. 알터 나와야 하는데 일단 체입해볼게요. 던져 나가서 체입해볼게요. 지금 던져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막 시작했고요. 어떤 게 있는지 보자고요. 자 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들 오해를 하는구나. 밀레시안 중에 밀레시안. 설마 안돼 그런 말 하면 안돼 제발. 자 날아와. 왔다. 자 왔고요. 히르코네일의 아 다행이다. 아 아직 다행히 시작부터 밀레시안이 뜨진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자 상자 여기 하고요. 두근두근 희대의 마법가루. 던전 뭐 이거 인센트 할 일이 없는데. 아 그니깐네 이거. 아 이거 그니깐네 이거. 쓸 일이 없네 쓸 일이. 에르그 어딨죠? 아 이거구나. 이거 지금 낄까? 이거를 밀레시안 추가 많이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와 부럽다. 비상기실에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에르그 그냥 체인에 쓰면 되지 않을까? 띠용. 일단 당 체인에 써버리면 되지 않을까? 비상기 2퍼 이 대사 하나 200포인트. 다이팅리 어서오세요. 야 남자는 저는 빠꾸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팔랏! 그렇지 오케이. 저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비노기입니다. 기본 효과 공격력 8 증가. 뭐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엔델리온 가볼게요 일단 한번. 넌 좀 내려가. 순서 너 내려가고. 자 저는 메인 스트림을 할 때는 항상 음악을 키거든요. 메인 스트림 그 음악이 진짜 좋아가지고 메인도 함께 키면서 합니다. 자 엔델리한테 먼저 가봅시다 한 번. 스크립트 이제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좀 혼동되게 한 점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저 스크립트 나오는 건데. 웅팀장 뭐야? 오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시작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 우와 뭐야? 던컨 촌장 할배 앞에도 이거 뭐야? 뭐지 이거 G24 나온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구나? 우와 완전 뭐 난리 났네 이쪽이. 이쪽 난리 났네 이거. 아 쿨가 면적 뿌리세요. 포교할 때 부족합니다. 음악쇼. 자 오늘 과연 몇 보까지 나올까요? 일단 엔델리 와 여기저기 보석 봐봐 저거. 저런 거 팔아야 되는데. 10만 보라고요? 일단 보자고 한번. 자 첫번에 나올 것인가. 아 그렇지 로젠파이크님은 이거 허용 안합니다. 무조건 밀레시안만 나와야 돼요. 오늘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뭐지? 라임이 큰 상처 입은 사람 없지만 마을분들께서 많이 놀랐나봐요. 하긴 저런 거 떨어지면 나 같아도 무섭겠다 진짜. 정말 천만다행으로 건물이 부서진 건 하나도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사 플레이 안 하는 사람도 그래요?
저거 그럼 계속 있는 거야? 이사 플레이 안 해도? 되게 신기하네. 자, 밀밭에 떨어진 그걸 좀, 밀밭에도 하나 떨어졌구나. 이런 거는 밀레시한테 하지 항상. 이미 닷겐스로 말하면은 뭐 로젠즈 후회할 거라고. 일단 보자 한번. 옆에 스케이트 선수 시선 강탈. 아 이거 이제 그 퀘스트 정도 나오지라 보니까 어디 나오더라? 퀘스트 정도가 어디 그 이거 난 이거 뭐지? 이거 깬 정도가 어디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아 시작하고요. 클라이막스. 아 맞다. 야 가자. 웅 팀장님 제발 캐나우로스요.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지. 어 깜짝이야, 나온 줄 알았네. 제발, 홍 팀장님 제발 캐라우러스. 제발. 5만원 굿바이. 아니에요. 아 콜린 한 번 더 있어요. 아직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아직 한 발 더 있다. 자 이거 까주고 까서 제발 제발! 내가 투안이 없긴 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제가 투안이 없긴 했어요. 아, 금냐님 어서 와요. 하이요. 투안 내가 투안이 없었어. 제가 투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없었어요. 아, 좋아. 좋다고 이런 거 괜찮아. 자 일단 메인 계속 해보자. 달의 파편. 이런 비수 내품 종류라면 어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또 떨어지나? 또 오나요? 스샷 찍어 넣자. 또 오나? 투안인데 무슨 효과더라? 나 안 써봐서 몰라. 하늘이 또 온다. 아 메테오 그만 쓰라고. 뭐 쿨타임이 이렇게 빨라. 뻥 난리 났다 지금. 음버프랑 음악수련 두 배라고요? 음버프 지속은 좋네. 자 어디 어떻게 된 거야 또 어디가 식료품 좀 근처. 음악이요. 오케이. 투안 스킬이 뭐가 있죠? 어 하기랑 앉아 아직 있고요. 어 뭐야 야 케이틴 왜 좌절하고 있어 왜? 야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야 케이티 이런 표정 되게 처음 보는데? 투안 해독이요. 아 해독이 있구나. 페가수스도 해독 있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늘 자꾸 이런 말 떨어지잖아요. 어 데이에는 무사할까요? 어 내가 직접 목축지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자 데이안도 챙기러 가봅시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여기저기 뭐 메테오 떨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 이거 뭐 어떻게 위기가 아주 시작부터 그냥 뻥퍼레하게 터지네요 지금. 정말 다행으로 어디가 뭐 무너지지 않았고요. 자 괜찮니? 어 살았네. 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왜 저렇게 때려 몰려오는 거지? 뭐야 여러 마리 늑대가 온다. 데이안을 보호한다. 뭐 늑대 잡는 것 정도야 뭐 늑대 잡는 것 정도야 뭐 어렵진 않죠. 보호하지 못할 양 마리수? 설마 한 방에 죽는다고 쇼? 아 핫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아,
오기 전에 잡아버리기 그냥. 야 이런 거 왠지 한두 군데 쏟아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주변 잘 봐. 오케이 오케이 3분 3분 아! 자! 놓칠 뻔했고요. 원래 살짝 쫄깃쫄깃하게 해줘야지 방송 보는 맛이 살짝 나죠, 나죠. 오케이 우리들의 마지막 볼 일단 뭔 일 터졌다면 파이프도 쓰는 거야 일단 한번. 아 호르빈이 어서오세요. 인간 밀리시안 특징 뭔 일 터지면 일단 파이프부터 쓰고 본다 일단 파이 아무튼 파이 안돼!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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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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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럴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아이 초반이잖아 아직 그럴 수 있어 어? 오늘은 개 밀레시안 메테오 스트라이크 경력대 최애라고 한다 화이팅 누구세요 어? 아직 여러분 아직 그 저 야 처음이야 어? 아 처음이야 마비 인간 종특 야 잠깐만 스킬 세팅 살짝만 하자 총 칼 일단 파이널이 들어왔다가는 버티기 힘들어 1트 끝났다 생각을 해 일단 이 버려 빨리 때릴 수 있는 게 뭐지? 제일 빨리 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양손검 대기시켜놓고 일단은 수리검을 좀 쓸까? 수리검 어딨지? 야 내 거 수리검 어딨냐? 수리검 아 이거 오케이 수리검을 좀 쓰고 리젠 되는 거 가까이 가서 때려보세요 뭐 방향 바뀌진 않겠죠? 자 스파크는 아 스파크 좋죠 아 정말 좋죠 스파크를 깜빡했네 근데 왜 안 쓰고 있었을까 그것은 연습랭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밀레시안이 너무 세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적절하게 좀 적절해야 합니다 어 적절해야지 사람이 좀 어 플로라 이속 증가 잠깐만 이 키 바꾸는 게 뭐지 이게 이거 스킬창 스킬도 바꾸는 게 뭐지 스킬창 잠깐 생각해요 스킬창 스왑하기 스킬창 바꾸기가 왜 없죠 아 있다 오케이 이거 바꾸고 체키 라볼트 오 마침 딱 그걸 생각할라 했었습니다 얹혀가 버리기 오게 나가 일단 잘못 가져왔어 뭔가 지금 잘못 가져왔어 잠깐 기다려봐 이거 아니었어 아이 어쩐지 뭔가 잘못 가져왔어 어쩐지 이거 그렇지 켈트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 아 어쩐지 그 차징이 안 되더라고 아 윌리엄 소환해서 알키 누르면 이속 증가되고 방금 뭐하라 했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가자 파이널 히트 같은 거 없어도 돼 다시 하자 야 때려 그렇지 늑대가 좀 안 죽네 근데 진짜 때려 그렇지 따샤 이런 미션 좋아 적절히 어려운 미션 좋아 사실 이런 게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이 미션이 밀레시안이 몸통만 믿고 나대는 아 죄송합니다 몸통만 믿고 그렇게 막 함부로 이 나대는 그런 미션 안 좋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난이도 밀레시안 아무리 세도 어려운 이벤트 어려운 미션 이런 게 좋거든요 버러치 버러티 버러 어딜 가니 버러치 얼추 버러 오케이 2분까지 버텼어 오케이 아야 이거 때려 하하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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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핫!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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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윙!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어 쫄깃쫄 인사해 지금 시간이 없음 잠깐만요 인사 좀 더 받을게요 이거 아 이거 웅 팀장님 이거 밀레시아 나 잘 파악했네 어? 잘 파악하였어 아주 쉽지 않은 그런 퀘스트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재밌네요 오케이 따우 오케이 어 체키 라벌트 좋구만 이거 이때가 조금 세네 여기는요 자 이 팀에 하! 이거 때려 이거 때려 그렇지 야 힐링 같은 거 하지 말고 때리라고 침착 어그로만 끌자 야 진짜 제발 힐링 같은 거 하지 말고 때려 그냥 오케이 어 알타미 어서오세요 지금 제가 급해서 잠깐만요 오케이 야 깼다 오케이 자 15초 오케이 10초 오케이 어 쟤들까 이거 끝이겠지 끝 아르 안녕 나 두 개 까서 어 투안이랑 디나시 나옴 뚱이 하이하이 아 뚱이 하이하이 야 일단 깼다 어 쉽지가 않네요 어 뮤직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어서오세요 후 좋아 다음 거 뭐지 데이안과 대화 성공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로젠파이크 이게 왜 떨어지는 걸까 달에서 떨어진 것 같다 오호 라데카 어 라데카 이에카에서 떨어진 건가 보니까 퍼거스 영감 너 밀레시아이잖아 조심하라겠는데 월석 이게 뭐야? 얘 블레이기제도 아니야 얘? 엄청 나쁜 마법사이잖아 그자가 뭘 하려 했다는데 누구야? 얘 누군데? 엄청 나쁜 마법사 블레이기제도? 뭐라고? 밀레시아? 아 밀레시아 나왔어? 아이고 첫 번째 밀레시아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올 때마다 해주세요 나왔네요 나왔네 자 니스 함살로포드 함살로포드 웰컴 히어 헬로 아 밀레시아 나왔고요 어서 걷고 아 이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밀레시안 이 백보 이벤트는요 메인스트림 다 깨고 한 달 내로 주말에 몰아서 할 겁니다 자 또 아니야? 안 그래도 궁금했다 어허 양이 있는지 봐야겠다 어 던컨에 들러서 뭔가 이제 봐야겠다 자부키엘 말하는 거였어 깜짝이야 우유 먹어주자 저번에 그 저번에 주셨는데 운석 위치 아 그럼 여러분 스포일러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진짜 도움을 청할 때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던컨 알베하고 얘기해 볼게 한번 자 던컨 알베 로젠파이크 뭐 하겠지만 하늘로부터 떨어진 월성 말일세 어 부상자는 없고 한시가 귀중하지 않은가 마우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 아 오랜만에 나온다 마우로스 와 진짜 옛날이네요 아 그렇네 옛날에 그거 자부키엘의 최종 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부키엘의 최종 그 마법 그 운석진이 그거였어요 운석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였네 와 소름이다 이거 오랜만에 나오네 야 진짜 소름이네요 이 G1 때 나온 이야기를 또 이렇게 보니까 어?
마우러스는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네. 자, 다른 마을의 월석이 낙하한 모양이다. 다음 마을, 자 이번 던바튼 한번 보겠습니다. 던베른, 던베른. Let's go to 던베른. 일단 백보 정도면 여러분들 그냥 뭐 편의점 갔다 온 느낌입니다. 편의점보다 더 편의점 살짝 그냥 횡단보도 건너는 편의점 느낌?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 들어야지. 우와 우와 되게 오랜만이다 비스트 슬러. 와 되게 오랜만이다 비스트 슬러고. 우와 자이언트 보긴 힘들지만 이게 두 번째 진화인가요 이게? 이게 되게 오랜만이네 이거. 어? 와 두 번째 진화인가요? 로제님 저 주말에 양재 가요. 어 양재 오니? Why? What's up? What's up? 주말에 양재는 그거 AT 센터밖에 없는데 그거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 스타 006선이 어서 오세요. 자 다음 어디야? 어디야? 두갈드 아래 덤바 아이 야 두 덤바트 오라에 쓰면서 두갈드 아래 덤바트 내가 아휴 진짜 어. 자 가자. AT 센터 이번에 뭐 열리더라 AT 센터에서 그 뭐 듣던 게 있던 것 같은데 뭐가 열리나 그때. 양재 정보야. 아 에카니 어서오세요. 다음이 아이언 비스트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아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자이언트 자체 희귀 좀. 어? 주말에 언제 오니? 나 토요일날 촬영 가는데. 일단 보자. 일단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볼게. 연락하자 일단. 어디야? 두갈드 로제니 없는 로제니 시청자. 저 없으면 서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로젠젠 뒷담합니까? 엘레님 파벌 피하기 대잡이 온다고요? 아 미리 연습해둔 그 저 보람이 있는 건가? 어디야 그래서? 아 저기 있네. 가볼까 어디? 누레 며칠이 이런 거? 아 여기 하나 떨어졌네. 다행히 뭐 큰 거 없습니다. 또 오나요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어쩔 건데 가자. 월석을 피해 덤바튼으로 가자. 파벌 피하기 이거 아 웅 팀장님 이거 제 거 영상 보시고 컨텐츠로 이렇게 만드셨군요. 아 역시 로젠젠 세기를 앞서가는 컨텐츠 메이커.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아 이거 컨텐츠 이거 내 건데 이거 아 아 이거 내 건데 이거 아 아! 아! 야, 77만 됐다고? 오! 아니, 바로 앞에서 이걸 또 막힌다고요? 원래 한 번씩 이거 웅 팀장님이 이번에 뭔가 한 번씩은 다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느낌이? 어허, 닉네임이 어떻게 되지? 가자. 달려. 오케이 월석을 피해서 덤바튼 가서 달려. 어 뭐야? 아 시작부터? 패키트 세 개만 신규 팬 나왔다고요? 원래 한 개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세 개나 걸렸어. 자, 뒤돌아보기가 없어. 제발. 잠깐 멈춰. 이거 말해봐. 이거 뭔가 있어. 지금 앞에서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완두콩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방풀하고 있다고요? 웅팀장님 방풀하면서 떨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야 내가 딴 데 간다. 야 여러분들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팁 가다가 앞에 운석 그 빨간색 뜬다 그러면 S를 뒤로 가기로 만들어서 뒤로 이동하기. 그러면 멈출 수 있어. 정지를 할 수 있어. 꿀팁 로젠젠스 꿀팁. 자 이렇게 가다가 앞에 메테오 떨어지는 그 라인이 나타난다. 가다가 멈춰. 그렇지 멈추고 한 템포 쉬고 가란 말이야. 이렇게
아, 졌다. 기도 메타 한 대 한 번 누르고 가자. 기도 메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 메타 비나이다, 기도 메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번 누르고 비나이다. 하늘이시여, 저는 저의 오늘 밑싸움인데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맞냐? 봤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로젠젠 이거예요. 야 이걸 여러분 보였어요? 이게 로젠젠입니다 이게. 응?